예, 원지랑은 저랑은 이제 리니지 W 이제 구 서버에서 이제 원래 적이었었는데 몽정님께서 또 추노를 하고 오셔가지고 몽정님이 앞으로 다음에 프로모션 들어가는 게임 무조건 적으로 갑니다. 예, 원제 포함해서 제가 이거는 오늘 현시간으로 채널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몽정님과 연관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카즈형 같이 포함해갖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분은 이제 앞으로 게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광고 게임으로 어디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추노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아무리 게임이지만은 응징을 좀 당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제 포함입니다.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감히 린W에서 굿섭에서 적으로 돼서 이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신섭까지 와서 나를 추노를 했다? 아 이거는 죄송한데 용서가 좀 많이 안 되네요. 원제 포함해갖고 앞으로 나오는 게임들 무조건 다른 사람 필요 없이 그 적으로만 그 서버로만 갑니다. 몽정님은 이번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크나큰 실수를 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몽중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구도 100대 0 만들어 드릴게요. 감히 나를 신서버에서 추노로 와? 자, 1서버에서 6서버, 여러분들 연합 모집하고 있으니까, 길몽이한테 카톡으로 좀 연락 좀 주십시오. 7서버부터 11서버는 지금 대만 애들이에요. 야, 지금 한국이랑 대만이랑 붙어먹은 서버가 어디야? 4섭이냐? 네. 야, 이 4섭, 개 씨X이더라. 야, 이 족같은 X이더라. 고개를 숙일 데가 없어갖고, 미빈이라는 씨. 그 기집 여자한테 갔다가 대가리 푹 숙이고 게임하고 이제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갔다가 어? 아니 자존심은 좆도 없어갖고 이 씨X들이 갔다가 이게 게임이 장난도 아니고 어? 야이걔 호랑말코 같은 새끼들아 아이 좆밥 중에 상 좆밥 씹질거리라고 자빠졌네 야 굿섭은 대만한테 먹혔더라도 신섭은 여차여차 해갖고 하면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어? 아이 좆같은 새끼들이 없는 거 같네 진짜로 에. 아무리 게임이지만서도 씨X이 대한민국이 좆이 아닌데 임마 아이 뭐 한다고 갔다가 대만 애들이랑 그 저기 하면서 신석 같은 경우 한국 서비 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어? 걔 조직거라고 있네 빵 맞으려고 야 사석 군주 정신 차리고 임마 연락해라 길몽이한테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늦지 않았으니까 이 새끼가 한국어를 써야 되는데 왜 구섭이야 지금? 아 진짜 원지한테 너무 미안하네 원지한테 너무 좋은 감정밖에 없는데 몽정씨가 괜히 추노 오셔가지고 원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뭐 다음 여러가지 게임을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많이 힘들어지겠네 100대0 나오겠네 진짜 많이 힘들어지겠다 다음 플랜 무조건 저기 그 길몽아 무조건 원제랑 관련된 사람 모두 친다 네. 동쪽님이요 예 동쪽님이랑 카톡하고 있어요 저기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기 육서호랑도 얘기 한번 해볼래? 육섭은 지금 내전 중인데, 한국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입장 정리가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싸우는 그 양쪽을 저기 뭐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 연합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 그러면은 통일이 그잘안 저기 돼서. 싸우는 그 군주 두분 있잖아. 어? 네. 내일 청담동으로 군주 두분 오시라 그래. 아, 주소 적어놓겠습니다. 연락처 형이 저기 받아가지고. 중재 봐가지고. 어? 아. 내일 연합하는 모신들 저기 군주분들 오셔가지고. 네네. 저 룸사롱 가갖고 저술 한잔 기울이면서 어? 친목을 좀 아. 던지고 어? 아, 형님, 그렇게 하면 고생 많으십니다. 연합 꾸리고 막뭐 그런 거 아니야? 네네. 접대하고 예. 그죠. 술 한잔 해야지 네네. 지금 걔네 거기 본토에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보스 하나 먹고 월드에서 이제 나중에 춤이 많이 나오잖아 거기서 충분하니까 그죠. 이럴 때일수록 길몽아 접전이 네. 일어나려고 하면은 보스 확정템 드랍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분위기가 존나 튄단 말이야 아, 그죠. 또 파이팅 넘치고. 그래야 서로 간에 면합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싸움도 분쟁도 일어나고 그냥 성구 형님 죄송한데 그냥 린W 그냥 저한테 운영권을 형님 그냥 넘기시죠 솔직한 말로 예? 운영 줬다 안돼 갖고 형님 아니 이게 뭐 솔직히 린W가 나온 지가 지금 몇년 됐는데 신삼이라고 풀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야만이 연합 구성도 하고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런 뭔가 집념과 결의와 그런 걸로 연합 처음에 구축이 되는 건데 맞잖아 아, 내가서 뭐 이벤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일단은 제가 한번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이번에 연합되시는 분들은 한국의 유튜브의 추억과 영상과 업적의 기록과 이런 것들이 남을 만한 정말 이 한국의 위대한 용사분들이고 혹시나라도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사섭 분들처럼 대만 그 여성 스트리머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갖고 고개 숙이고 게임하는 저기 사섭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심각성 있다 그 말이 여성 유저분들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길몽아 네. 형이 좀 심한 거냐 어? 야, 사서버 적혈들 채팅 한번 쳐봐라. 대만한테 고개 숙이고 게임하니까 좋냐? 가오 존나 없어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8섭이나 7섭 이렇게 됐으면 솔직히 모르겠는데 씨발 4섭이에요. 한국 그 라인인데 왜 그거 저 대만 애들한테 들어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건 무조건 한국 대 대만 그림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얼마나 갖다 인생을 비용신같이 살면은 그런 판단이 씨발 나오는가 모르겠네.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5만의 탑 리뉴얼 돼갖고 거기서 좀 핫플레이스로 사냥하면서 싸우지 않을까? 빨리 리뉴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야 서버네이전 안 나오냐? 와 따 막 4석 갖고 개뚜드러 패고 싶다 그냥. 어? 여기 신석 같은 경우는 진짜 본토가 털리면 진짜 치명적이거든. 김홍아 그 연합 구축 하는 거 잘 좀 얘기하고. 네네. 자 우리 6석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통일하셔가지고 굳이 싸우지 마시고 예, 5만에서 같이 노시죠. 예. 그죠 월드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시어 때도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거든. 시어가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좀 진행 좀 하세요.